소시지가 빵을 뚫고 나오는 거야. 빵 속에 있는 소시지가 뚫고 나갔다고. 빵! 아이고 사장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네. 자 앉으시고. 예. 이용 크세요. 예. 아니 뭐 사장님. 아니 뭐 부부 사이에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? 아니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네. 와이프랑 소주 한잔 먹고 싶어가지고 소주 안주로 와이프한테 뻔데기탕을 좀 끓여오라 했거든요. 근데 와이프가 자기야 그냥 자기 거 먹으라더라. 와, 진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. 와. 화가 너무 나네요. 자존심 상할만 하고. 사실 저도 뻔데기탕 되게 싫어. 사실 저도 뻔데기탕 되게 싫어합니다. 차라리 알탕이 낫지. 자, 걱정하지 마세요. 야, 나를 만난 건 정말 축복이다. 사장님 혹시 뭐 비아그라나 카마그라 뭐 혓바닥에 붙여가지고 뭐 그런 성기능용품 그냥 얼라들이 먹는 영양제고 요거 미제입니다. I'm horse. I'm horse. I'm horse. 내가 말이다. 내가 말이다. 내가 말이다. 내보다 작은 것들은 다 비키소. 비키소. 소? 나 말이다 비키소. 이런 거예요. 오. 이게 이 야생마들이 저 수컷 야생마들이 저 수컷 야생마 컷 야생마 네. 그 아주 강력한 DNA를 응축해가지고 만든 거예요. 아 말이 DNA를 그렇죠. 이걸 사장님 드신다 그러면은 사모님께서 사장님의 말은 존중해주고 또 다른 말은 아주 좋아할걸요. 아 번데기탕 전복탕이 나옵니다. 전복탕 그리고 생 전복 활어에 다음에 징징하게 넣을 겁니다. 그렇죠. 그 정도로 아... 괜찮은 거니까. 오, 괜찮은 거. 오, 괜찮은 거니까 믿으시면 됩니다. 아, 그럼 그러니까 믿으시면 됩니다. 아, 그럼 이 약의 효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시죠? 효능. 네. 아, 참 좋은 질문하셨다. 자, 제가 이 가부좌를 이렇게 튼 상태에서 이거 내가 먹었다. 그럼 15분 뒤에 제가 공중에 붕 뜹니다. 공중부양이 되는 거지. 뭘로? 나의 중심의 축으로. 아, 허경영이 필요가 없다니까요. 아, 내 눈을 바라봐. 너는 단단해지고. 이런 개념입니다. 아니 사실 제가 근데 인터넷으로 보니까 뭐 안 좋은 사례도 보고 사기도 보고 부작용도 보고 아, 그런 걸 많이 봐가지고 100% 신뢰를 안 해요. 아, 이거 당연한 거예요. 인간으로서 네. 당연히 느끼는 불신인데. 사장님 제가 이 핫도그를 먹다가 네. 이게 케첩 비슷하게 생겼잖아요. 그쵸, 그쵸. 제가 이걸 케첩으로 착각을 한 거야. 핫도그에 슥 발랐어. 근데 갑자기 이게 핫도그 시뻘게 되더라고요. 핫도그 색깔이 매운 핫도그도 아니고 이걸 시뻘게 져. 그러면서 소시지가 빵을 뚫고 나오는 거야. 빵 속에 있는 소시지가 뚫고 나갔다고. 빵! 우와! 내가 이걸 보면서 경악에 그치 못했습니다. 이거는 사람이나 소시지나 식빵도 통하는구나. 와, 그 정도는 그런 약이에요. 아니 그 정도면 가격은 좀 비싸겠네요. 조금 비싸긴 하죠. 사실 알은 8만원 정도 하는데 요거는 12만원 알기스 네. 그러다 보니까 그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. 자 저는 뭐 30분 아니니까 일단 드셔보시고 한번 뭐 드셔보세요. 조금만 조금만 네. 조금 어때요? 붕 뜨는 느낌? 붕 뜨면서 막 굴삭기처럼 막 뚫고 막 할 것 같죠?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바로 스팟 될 것 같죠? 이거 진짜 오는 느낌? 요겁니다. 와 몸에 맞네. 몸에 맞네. 아 이게 맞는 거예요? 아 맞는 거예요. 이야 자 이제 집에 가시는데 네. 예? 어차피 돈은 제가 계좌로 받으면 되고 네.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집에 가시는 길에 이 자동차 마우라 구멍 네. 보지 마세요. 아 마루 구멍. 그리고 하수구 구멍 보지 마세요. 아, 구멍. 심지어 사람들 땅 구멍 보지 마세요. 구멍 구멍 조심해야 됩니다. 구멍 보지 마세요. 조심해야 됩니다. 구멍 보지 마세요. 아 근데 직진 직진 주감대 그렇죠. 네. 올 때 못 타고 왔어요. 걸어왔습니다. 세 발로 가겠네. 아프겠다. 아픈 거 각오해야 됩니다. 네. 자 일단 뭐 한 대 가까이. 아 그 정도면 그 정도면.